20세기 초 마천루라고 하는 거대한 탑들이 경쟁하듯 솟아있는 뉴욕. 부의 상징으로 신축된 발모리 빌딩 안에서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클라크 대학의 강연 초청으로 정신분석학자인 지금도 프로이드가 미국에 첫 발을 내딛고 있었죠. 1909년 뉴욕의 어느 여름날 발모리 빌딩 안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인간의 뒤틀린 욕망을 추적하는 미스터리가 펼쳐집니다. 거의 알몸인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몸은 채찍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손목은 머리 뒤로 묶여 있었다. 검시관은 사진을 다 찍은 뒤 이제 시체를 가지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고용인이나 이웃 주민들을 신문할 계획은 없었다. 그건 자기 일이 아니었다. 이런 더위에 시체를 곧바로 냉동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부패가 빨리 진행된다고 검시관은 설명했다. 승강기 운전수 두 명의 도움을 받아 여자의 시체를 화물 엘리베이터로 지하까지 운반했고 거기서 뒷골목을 통해 검시관의 운전수가 기다리고 있는 차로 옮겼다. 지미 리틀모어가 검시관 사무실 안으로 슬렁슬렁 들어왔다. 형사는 25살이었다. 리버포드 사건에 대해 뭘 알아냈냐고요? 형사가 대답했다. 글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휴게일 검시관님. 리버포드 양은 채찍을 맞을 때 선자세로 있었네. 자상을 입은 부분에서 피가 똑바로 아래로 떨어졌다는 사실에서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보나마나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두꺼운 밧줄 같은 걸로 묶은 다음 천장 장식물에 고정했을 거야. 그렇게 튼튼한 밧줄을 가진 남자가 어째서 섬세한 비단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까? 추론해보게, 리틀모어 형사. 범인은 여자의 목에 그렇게 거친 걸 감고 싶지 않았던 거야. 왜 그랬을까? 내 가설을 들어보겠나, 형사? 범인은 여자를 좋아했어. 자, 이제 남자의 키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로 들어가 볼까? 리버포드 양은 165cm 정도일세. 몸에 난 상처로 봐서 채찍은 여자의 키보다 18에서 20cm 정도 위에서 내리친 거지. 그러니 살인자의 키는 183에서 185cm라네.